안녕하세요, 덕베이스입니다. 오늘은 덕베이스 파퓰러 케이블에 대해서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컬러는 다크 오렌지 컬러고요. 이 케이블은 미국에서 생산되고 있고 역수입을 해가지고 한국에 입고되고 있습니다. 선재는 메이드 인 USA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커넥터는 DNH 크롬 커넥터를 사용했습니다. 이건 베이스 전용이 아니라 모든 악기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쿠스틱 연주자나 일렉 기타, 또 키보드, 베이스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고 팀이나 밴드에서 구입하면 여러 연주자들이 파트가 다른 연주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파퓰러 케이블은 3m가 기준이고요. GNH 커넥터랑 또 미국에 있는 선재로 해서 최대한 프레탄 사운드를 모토로 제작했습니다. 지금 뉴트리 커넥터와 벨덴 선재의 조합을 가지고 비교를 해볼 텐데요. 그냥 사운드의 성향, 또 사운드의 차이, 뭐 벨덴과 뉴트릭이 더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냥 이런 성향적인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서 올리는 거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뉴트릭과 벨덴 조합을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덕베이스 케이블만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노이즈를 최소화하고 플랫한 소리를 내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뭐 케이블 성향이 확 드러나지 않고 이펙터를 쓰거나 보드를 쓰거나 이렇게 썼을 때 최대한 왜곡되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 제작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확 캐릭터가 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용할수록 매력적이고 원하는 소리를 만드는데 원하는 소리를 연주자가 내는데 불편함을 주지 않기 때문에 꾸준히 연주하는 분들이 사용하고 계시고요. 내구성이 좋아가지고 거의 고장나지가 않습니다. 제가 1년 정도 케이블을 판매했는데 한 개도 고장난 게 아직은 없었어요. 생각보다 튼튼하고 내구성이 좋고 자연스러운 사운드로 최대한 왜곡 없이 사용하고 싶다면 덕베이스 케이블이 좋은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